상! 어? 좋지 않은데? 좋지 않은데? 실로 허나, 그쪽의 마력 파동이 이상할 정도로 강력해졌네. 자네가 서둘러 그쪽으로 이동해 검은 기사가 힘을 완전히 흡수하기 전에 그를 저지하는 게 좋겠네. 이건 엘스코드가 네스트를 세웠다. 확실히 나 또한 네스트의 형성을 감지했다. 네스트는 벨스커드가 가지고 있는 건 블랙 드래곤의 보우기다. 게다가 블랙 드래곤은 고대인에 의해 창조된 드래곤이지. 고엽의 숲을 둘러보도록 해.
이건 뭐야? 됐다. 고대인의 힘을 지닌 이 수업을 하면 잠시 동안 네스트의 결계를 약화시킬 수 있을 거야. 그때를 틈타 공격을 시도. 내 결계를 약화시킬 수 있어. 성공이야. 네스트의 힘이 약해졌다. 자렉, 일단 검은 영지의 중심부로 이동해 제레인트를 도와주도록 해라. 나는 기회를 봐서 내부로 침입해 선지자를 구출하도록 하겠다. 영어 세션 게임.
현상 구두. 과연 제레이드, 또다시 나를 대신할 생각이냐? 에스코드야, 그만둬! 선지자를 구출했다! 후퇴하라! 제레이드! 에스코드! 제레인트! 에스코드는 쓰러지지 않은 건가? 선지자를 돌려보내라. 그 전투에서 나는 결국 선지자가 남은 깨어나지 않고 있고 알았다. 거참 쓸모없는 아가씨네. 자취를 감췄지. 내가 이곳에 네스트를 세우겠다. 그녀가 깨어날 때까지 보호하겠어. 아무리 그녀의 능력에 세계의 운명이 달려있다지만. 됐어. 네 녀석의 상냥함은 좀 지나치다고. 꼬맹이, 네가 가서 선지자를 깨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해. 이 세계에서 우리 소설이스들이 해결하지 못할 일은 극소수에 불과해. 고작 아가씨 하나를 깨우는 정도면 식은 죽 먹기라고. 먼저 외딴 섬에서 몽환의